이게 이제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적인 값이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뜻은 0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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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한 6문제만 풀어볼까요? 절대값 마이너스 3, 절대값 플러스 7, 절대값 빼기 1, 절대값 0, 절대값 5, 절대값 빼기 4, 뭐 이런 것들. 0부터 빼기 3까지의 거리 3, 0부터 7까지의 거리 7, 0부터 빼기 1까지의 거리 1. 거리니까, 거리. 이게 절대값이에요. 이게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0은 결과 0이다. 0부터 0까지는 거리가 0이죠? 절대값 5는 5이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나요? 이게 다예요. 그럼 플러스여도 다 플러스. 다치지 뭐. 이게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컨셉이 아예 없는 거 보이지, 그지? 뭔 거리가 건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 세상에. 그걸 쓰지 않는 걸로 하고요.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자, 큰.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즉, 쉽게 말하면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이런 뜻이 되죠. 절대값이 제일 큰 이제입니다. 3분의 1도 4만. 3분의 1은 3분의 1이고요. 2분의 7은 2분의 그렇지. 7이고요. 절대값이 얘는 5이고요. 얘는 2이고요. 얘는 0. 0인데, 파란 숫자 중에 제일 큰게 5. 5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값이 큰 거부터 얘가 대략 4.5 정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3.3333 이 정도 되니까, 절대값은 부호는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호를 다 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건 6이죠. 그 다음 4.5, 4, 4, 4, 3.3, 0. 3.3, 0이 있다.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절대값이 8인 두 수, 어? 절대값이 8인 게두개 있다고요? 네, 플러스 8도 있고요. 마이너스 8도 있어요. 네, 절대값이 8인 거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두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럼 이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거리가 얼마야? 16 차이 나죠? 네, 1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잘한 거야. 알겠니? 자,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 절대값은 같고, 즉 0으로부터의 거리는 똑같고, 두 수의 거리가 6이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기가 더하기 3, 이쪽이 마이너스 3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이면은 있어요. 4고 그렇지. 이면은 4가 되죠. 4면은 8이에요. 그렇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는 말은 이런 사람을 일컫는 얘기란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